안녕 얘들아! 나 04년생 네네라는 걸. 요즘 이렇게 놓고 다녀야 돼. 어머! 이게 뭐야? 오. 이게 유행이야! 정말 내가 Z세대의 유행을 따라가고 있는 게 맞겠지? 안녕 얘들아! 몰랐겠지? 나 04년생 네네라는 걸. 9월달부터는 나 04년생 네네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내가 04년생 네네로서 04년생 친구들을 부르기로 했어. 에이 쌤의 동생 잡고 반쪽아리. 04년생 다들 모여! 다들 모여! 04년생 이윤이 그리고 03년생 세은이. 아니 언니! 세은 언니! 우리 좀 더 친해지기 위해서 반모를 신청하고 싶어. 반모라고 알아 제이야? 반말 뭐든. 반모 신청 받아줄래? 반모 신청할게 내가.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언니 괜찮아요? 아 그럼 그럼. 내가 지금부터 계약이 얼마 안 남았잖아. Get ready? 계약했어? 왔었어 왔었어 계약했어? 얘들아 얘들아 계약을 했잖아. 그래서 내가 지금 Get Ready With Me를 찍어야 되거든. 원래 04년생들은 숨 쉬듯이 브이로그 찍는 거 알지? 알지. 나 지금 방금도 찍다가 왔어. 찍다 왔어? 유나 너는 맞죠? 그러면은 이제부터 제가 Get Ready With Me를 찍을 거거든. 제가 Get Ready With Me 내가 Get Ready With Me를 찍을 거야. 어떻게 지금 계약을 준비해야 되는지 너희들 알려줬으면 좋겠어. 좋아. 우리 일단 아 이것도 옛날 노랜데? 우리 집 Z세대가 굉장히 좋아해. 그래? 우와 기대된다. 라라라라라. 안돼 안돼. 다시 닫자 다시 닫자. 엄마 아니야. 알려줄게. 하나 둘 셋 하면 열어줘. 어떻게 하는데 요새는? 하나 둘 셋. 두두둥. 이렇게 해야 돼. 두둥? 넷플릭스에서는 요즘 이렇게 시작하거든. 두둥. 넷플릭스 안 봐? 아니 너네 신동엽의 러브하우스 몰라? 몰라. 신동엽의 러브하우스 몰라? 난 알아. 난 몰라. 아니. 너희들 집 리모델링 할 생각 없어? 그러면 나 Z세대 식으로 열어볼게. 자, 하나, 둘, 셋. 두둥! 두둥! Get ready with me. 04년생들만 볼 수 있는. 일단 첫 번째로 계약 때 머리 좀 바꾸고 가고 싶거든? 아, 머리를? 좋지. 유행은 앞머리를 알아. 여기만 딱 색칠을 해주는 거야. 알지. 난 요즘 앞머리를 넘어서 여기 층층층 다 색칠한다고. 너 잠깐만. 층을 이렇게 무슨 계단처럼 나눠놨다. 잠깐만 너 이거 AS 받으러 가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오! 이게 유행이야! 아니 고소해! 야 이 미용실 고소해! 웃기는 하나 해? 제이야 너가 뭐 본 게 있다며. 요즘 틱톡이 유행이야. 틱톡에서 뭘 봤는데 그래? 요즘에 여기 색칠하는 거 있잖아. 그게 유행이더라고. 말도 안 돼! 얘들아 이거 지금 한번 해보자! 좋아 좋아. 해보자 해보자. 유나 너 진짜 잠깐 내가 이 패턴만 어머 어머 이거 진짜 맞는 거야? 그렇게 하면 돼 네네. 진짜? 진짜 그렇게 하는 거구나. 제이야 너가 가졌잖아. 나는 해보진 않았어. 이거 근데 우리 옛날에 말티즈들이 이거 많이 했거든. 맞아. 내가 사실 말랑 말티즈거든. 너 말랑 말티즈라서 나한테 이런 거 시키는 거니? 잘 어울려. 어머 유희왕 같아. 유희왕. 유희왕? 이거 얼굴에 묻지 않게 헤어를 잠깐 말아줄게. 아 진짜? 여기 끝에만 이렇게 말아줄게. 얼굴에 묻으면 안 돼 제제. 얘가 좀 많이 하고 다녀서 알아. 맞아 진짜? 내가 이거 많이 이거 좀 말려야 돼. 드라이기 있어 드라이기. 이게 정말 Z세대 유행이란 거지? 정말 내가 Z세대 유행을 따라가고 있는 게 맞겠지? 이렇게 하는 거 맞지, 유나? 맞아. 나도 약간 이런 원리로 색칠해, 가끔. 원리? 너 이렇게 한 거 아니야? 잠깐만, 너만 미용실 가서 했어? 너가 셀프하다며. 야, 우리가 미용실 갔더니 어딨어? 이 정도는 집에서 해줘야지. 이제 한번 칠해보자. 무슨 색으로 할까? 섞어, 원래 우리 커스텀이 유행이잖아. 아, 커스텀 섞어야 돼? 응. 오! 잠깐만, 되는 거 같은데? 어머! 진짜 된다. 그러니까 아까 그 사람이 이렇게 했거든? 돼! 됐다! 되는데? 와, 멋있잖아. 발색력 봐. 너 굉장히 Z세대 진심이구나, 제재야. 나 Z세대야. 미안. 진심은 아니다. 그냥 Z세대인데. 살랑이는 머리도 한번 보여주고. 좋다.
아, 좋아, 좋아. 좋아. 예쁘다. 어머, 너무 예쁘다. 이러고 학교 가도 돼, 근데? 무지개 색도 해도 돼. 아, 요즘 이런 건 자유야, 제제. 나는 분명히 귀미 3cm였는데? 귀미 3cm? 침도 내면 안 돼. 너 완전 끌려가. 어머. 너 그럼 이렇게 탈색하고 학교 가도 돼? 진짜 사실 저희 학교는 안 돼. 저희 학교는 완전 가능. 이렇게 가도 돼요. 가재 얼굴만 되는 거야? 어머, 어떻게 알았니, 제제? 유나! 어. 우리 같은 학교잖아! 아, 미안, 미안! 아, 헷갈렸다. 이게 유행이야! 아, 이제 가방 써야지. Contain yourself. 너 자신을 넣어라. 이게 Z세대의 소울이지? 맞아. 맞긴 뭐가 맞아요? 아니면 아니라고 해! 정확해. 자, 그러면 이제 가방을 사볼 거야. 일단 모름지기 공부를 해야 되니까 나는 나 옥스퍼드 가는 게 꿈이거든. 요즘엔 이거 요새는 아이패드를 쓴다고. 부자들만 쓰는 거잖아. 요즘 이런 거 학교에서도 나눠줘. 학교에서 나눠준다고? 구형 느낌으로 주더라고. 아, 미친 거 아니야? 현실이야. 다 이렇게 다 이러고 있어. 야, 너희 근데 그럼 진짜 공책 안 써? 뭐 쓰긴 쓰지. 사실 우리 우리 학교는 전자기기 이거 소지 금지야. 케바케지? 네, 학교마다 다른데 이렇게 하는 데도 있더라고. 진짜 개이득이다. 개꿀인데? 아니, 우리 때는 이게 약간 얘가 닌텐도라고 하더라고. 무슨 소리야. 이건 전자사전이야. 닌텐도래! 전자사전! 잠깐, 제제! 공사 아니었어? 야, 공사 선생님 전자사전 쓰라 했지. 말란 법 있어? 어, 너무 귀여운데? 이제 아빠가 보물상자에서 꺼내서 줘야 되는 거였어. 보물상자? 어머. PMP도 몰라? 이거 처음 봐. 이게 뭐야? 이게 뭐게? 게임기! MP3. 소름 돋게 너희가 말한 모든 기능이 돼. 와! 정말 희대의 발명품이지! 우와! 네네! 어. 이건 이거 하나로 다 돼! 이것도 내가 압사할게! 그러면은 공책 대신 아이패드 챙기고 그리고 또 나는 네제 혹시 박물관인 것 같아 여기. 박물관? 유나! 박물관이라고? 여기 뭐가 많네. 아, 나 진짜 너무 위화감 들고 박탈감 들어. 우리가 더야! 태연 언니! 내가 요새 수능 때문에 조금 예민해. 며칠 안 남았어. 100일도 안 남았잖아. 그러면 이런 건 뭐야? 뭐냐니? 커스텀 해야지, 우리 가방. 그럼 커스텀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줘봐. 첫 번째, 너가 좋아하는... 너 이거 좋아해? 좋아한다고 해줘. 애착 인형 아니야, 이거? 아니, 너희 뭐 말티즈에 좀 한계 친 거 있어? 얘가 말티즈거든. 내 친구야. 누나, 넌 사람이잖아. 그럼 이거를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여기 이렇게 열어서 넣어줘. 넣어? 잘 보이게. 제제, 너 사진 언제 찍었니? 너 이런 것도 아는구나. 이런 거는 이제 너 달고 싶은 곳에 달아줘. 그냥 이렇게 넣으면 돼? 이, 자유야, 제제. 너무 나한테 물어보지 않고 너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돼. 뭐야? 뭐야? 뭐지, 이거? 유나! 이거 전자사전이야! 그리고 유나, 그게 뭐야? 대나무 칫솔이라는 거야. 대나무 칫솔? 왜 이렇게 챙길 게 많아? 지금 솔직히 공부 관련된 게 여기에 뭐가 있어? 내가 실제로 사용해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친환경적인 게 그냥 양치를 하면서도 느껴져. 뭐 어떻게 느껴져? 대나무 향이 입에서 나. 대나무 향이 입에서 난다고? 너네 진짜로 근데 이렇게 갖고 다녀? 이건 실제로 들고 다녀. 텀블러가 없어서 안 먹고 있어요, 물을. 이건 집에서 사용해. 진짜? 유나, 너 진짜 환경을 생각해서 그런 거 맞아? 그럼!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약간 조금 있긴 해. 그런 걸 보여줘야 됐지. 에코프렌들리하게 챙겨볼게. Get ready with me! 자, 이제 끝났어. 이제 슬슬 등교를 해볼까? 좋아. 핸드폰 안 챙겨도 돼, 제재야? 이거 내가 처음으로 쓴 핸드폰이 이거다? 아, 진짜? 어. 요즘 이렇게 놓고 다녀야 돼. 어머! 이게 뭐야? 근데 난 핑크색이 좋으니까 이렇게 할게. 어머, 어머! 와, 이거 뭐야? 세세야. 너 이거 알고 있었네? 야! 야, 너 이거 몰라? 이거 완전 선풍적이었잖아. 근데 스카이라고 알아? 처음 들어봐. 딱 보면 카메라가 없는 듯이 보이지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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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야? 있을 거 다 있네. 처음 들어봐? 스카이 몰라? 누구세요? 우리 직원 언니. 스카이 직원분인 줄 알았어. 아, 누구신데? Sky is different. Sky is different. 어쨌든 너희 지금 갑자기 박물관 탐험하지 말고 빨리 나가자. 가자, 얘들아. 얘들아, 그러니까 우리 지금 등교 중인 거 맞지? 학교 가는 거 맞지? 맞아. 꾸꾸이 추하면 추구 학교 가야 돼, 원래. 아, 동사연선 되게 진짜 쉽지 않다. 오케이, 렛츠고. 너무 좋아. 나 저렇게 꾹꾹이 추는 걸 처음 봤어. 얘들아, 엔딩 홀드 해야지. 아, 미안해. 정말 우리 학교 가는 게 맞지? 이러면 아침에 학교 갈 때 부기가 싹 빠지거든. 아, 맞아. 그래서 추는 애들 많아. 맞아. 그래, 그러면 이제 자,
학교 제발 학교 좀 가자. 야! 하나 둘 셋. 두둥. 우리 언니들이야. 언니. 언니 저 04년생이에요. 아 안녕. 에이스 언니 왼쪽 완전 커피. 나 그거 한 번만 해주면 안 돼? 에이스 언니 통장 잔고 반쪽아리. 오케이 오케이. 에이스 언니 통장 잔고 반쪽아리. 눈앞에로 떨어져. 저 이제 반모 신청드려도 될까요? 반말 모드. 그래. 어 시은 언니, 이사 언니, 수민 언니 고마워. 언니들 너무 무서워서 자꾸 반말이 안 나와. 긴장하지 마, 제자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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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 언니들이야. 제가 듣기로는 수민 언니가 포항 사람이라고 들었는데. 맞아. 사투리 하는 영상을 발견했어. 사투리? 대박. 완전 편해. 부침을 완전 이렇게. 대박. 네 언니 잘해주고. 우리 또 이사 언니가 부산. 대치마이. 광주 윤희가. 맞아. 서울. 그래. 너 신용산 초등학교 나왔더라? 어머 맞아. 저는 서울 신용산 초등학교 2학년 박수현입니다. 어머 맞아. 나 중경고야잖아. 나 지금 이사했어. 이사했어? 아이 젠장얼. 왜? 젠장 젠장도 못해? 젠장 헐 뭐야 이 녀석들아. 근데 우리 수민 언니는 사실 이렇게 사투리 쓰시는데 아나운서 상이셔. 맞아 내가 또 발성이 좋아. 발성 어떻게 하면 좋아져? 나 발성 연습 진짜 해야 되는데. 저 멀리 꽃듯이 말하는데. 어떻게 어떻게? 안녕 나는 수민이야. 아니 아니 수민 언니 수민 언니 뭐 허파에 바람 들었어? 너무 올드해. 웬일이니? 엠포 세대 너 무시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보기했는데. 나 좀 익숙한데 허파의 바람 들은 거. 그치? 역시 나한테 많이 역시. 들었어. 그치? 아빠한테 많이 들었지? 맞아. 역시 신용산 초는 달라. 맞아 맞아. 나 꽂는 걸 어떻게 해? 저기 말하듯이 야! 이렇게. 진짜 그 울림통이 좋다. 나담 해봐 어때? 유나! 갑자기? 이게 Z세대 특징이야. 오케이 알겠어. 나담 꽂아볼게. 어. 야! 오! 그거 그냥 소리 지르는 거 아니야? 아니야 꽂아야 돼. 야! 이렇게 꽂아야 돼. 알겠어. 그럼 나도 꽂아볼게. 야! 야! 너 이름이 뭐니? 너 이름이 뭐니? 수민 언니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지. 해서 어디 한번 해봐. 야! 너 이름이 뭐니? 이번에는 우리 시은 언니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 시은 언니 이거 기억나? 아버지를 굉장히 크게 부르더라고. 박남자! 최고다. 박남자! 들어가십시오. 야! 야! 야까지는 안 했어. 그거 그냥 MSG야. 아 오케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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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가수도 되고 싶어요? 아니요. 기억나 신 언니? 아무래도 방송용이었던 것 같아. 여기도 MSG 쳤구나. 붕어빵 짬바가 나오네. 스라이드 마크는 물에 익고 탔어요. 물에 익고 탔어요. 아니 근데 이렇게 본인의 이 과거가 계속 영상물로 남아 있잖아. 그럼 기분이 좋아? 사실 재밌어. 나도 보면서. 언니 데뷔가 언제지? 2010. 13년? 13년? 어, 나 작품 활동 몇 개 했잖아. 아, 저 2009년 엔티크. 어, 엔티크? 주치자 주지훈을 보고 놀라는 여고생 1. 난 2009년 데뷔거든. 어, 나도 첫 번째는 2009년이야. 붕어빵이 2009년이더라. 붕어빵? 붕어빵은 본능이지. 아, 언니 붕어빵은 좀 치트키다. 난 20살 텐데. 어, 나 그때 9살 텐데. 뭐? 왜? Z세대 코 안 먹어? 나는 Z세대 내세라고. 우리 저기 이사 언니는 고양이 상이라고 하길래. 아 귀여워. 이 표정 가능한가 해가지고. 여긴가? 어, 짤 생성할 거야. Z세대들은 짤을 많이 쓰잖아.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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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똑같아. 눈이 완전 똑같다. 더 있어 기다려봐. 아 귀여워. 아이 사랑해 아이 사랑해. 있어. 이사 언니가 내가 듣기로 알레르기가 그렇게 많다며? 콩 알러지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두유 이런 거 못 먹겠네. 어. 두유는 먹으면 목이 간지럽고 우유는 먹으면 얼굴이 부어. 어, 뭘 먹어야 되는 거야? 그럼 뭐 먹고 살아 언니? 우유는 먹어 그래도. 근데 이런 친구들 진짜 많은 것 같아. 화가
멸치 육수 못 먹고 각종 국물이 있는 걸 못 먹는 거야. 진짜 근데 이런 친구들이 진짜 많더라고. 이래서 더 환경을 생각하게 되나 봐. 나도 아토피가 있었어가지고 나도 우유 알레르기랑 계란 알레르기가 있었고 닭고기 알레르기랑 나도 아토피가 있어. 근데 우리는 채식을 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 비건이라고 하잖아. 아 근데 비건은 좋아하는 거지 막 정식적으로 하고 그런 거 그치 그치 맞지. 근데 비건 이 식단을 그래도 좀 먹으려고 한다며. 건강하니까 비건 베이커리에 종종 간다며. 여러분들도 꼭 비건에 대해서 먹어보거나 찾아보거나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맛있는데? 여기 종종 들리는 편이야? 응. 유나 뻥 치지 마. 무슨 말이야. 나 진짜야. 제이가 인정하면 맞는 거야. 제이야 많이 억울한가 봐. 진짜 가. 우리 학교 근처인데 가끔 갈 때 있어. 뭐가 제일 맛있어? 나는 초코 흑미 쿠키. 시나몬 롤빵 맛있어. 이사원님 뭐가 제일 맛있었어? 아 여기는 그래도 나는 레몬스톤이 가장 맛있어. 아 그래? 근데 이게 트렌드예요? 요즘 들어서 진짜 되게 많아졌어요. 너무 신기해. 비건 그래서 로션이라든가 비건 이 립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생기고 있어. 그치? 관심 있겠다? 관심이 있지. 있는데 너희 광고 계약권 있으니까 넘어갈게. 고마워. 쟤들 센스가 넘쳐. 역시 내가 듣기로는 근데 릴리가 될 뻔했다면서. 그치 키키. 그니까 나 좀 충격이었어. 마녀배달부 키키 그거에서 차관을 하신 거래? 그런 것 같아. 이상하다. 릴리는? 웨딩피치? 웨딩피치 알아? 아니 몰라. 들어는 봤지. 웨딩피치? 웨딩피치 몰라? 피치 릴리 데이지. 약간 바디미스트 이름 같은데. 열이 높게 기대도 너는 나의 믿음일 뿐이야. 이거 몰라? 몰라. 아시죠? 난 느낄 수 있어! 너네 뭐 봤어? 우린 캐릭캐릭 체인지지. 난 파워레인저 매직포스. 난 핑가제이크. 통가제리가 아니라 핑가제이크? 윤희 뭐 봤어? 난 파워퍼프걸 봤어. 나도 봤어! 알지? 그 눈이 따봐야 되잖아! 주황색, 파란색, 핑크색! 우리 답답다! 역시 공사. 하얀 마음 뱉고 봤어 혹시? 하얀 마음 뱉고 우리 그래 게임도 있었는데요? 게임! 나 게임 그거 진짜 많이 했어요! 컴퓨터에서 486으로! 미안해 얘들아. 너희들이 먼저 우리 소외시켰잖아. 미안해. 어쩔 수 없었어. 마음을 알겠다. 아이 사랑해. 고3 세연은 지금 예민하니까 다들 조심해. 수능 며칠 안 남았어. 수능 며칠 안 남았는데 지금 제재가 불러서 왔다고. 세연이 고3이라 그런지 실수가 좀 잦더라. 이게 있더라고. 가사 실수, 4대 가사 실수. 산자를 몰라. 널 지킬 산자를 몰라. 겉털없는 사람아. 어떻게 하나 겉털없는 사람아. 처음일도 아무리 니가 날 처음일도 자리 없다 자리 없다 자리 없다. 알지 이거? 뭔지 알지? 3의 가사 실수에 들어가게 되는 기분이 어때? 아 처음 1절이 철이 없다고 철이 없다 해도 괜찮아 난 2절이 잘못 봤단데 잘못 봤다 해도 괜찮아 난 내가 2절이랑 너무 헷갈려버린 거지. 그래가지고 자리 없다 자리 없다 자리 없다 자리 없다 자리 없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었어? 내가 그때 사전 녹화였는데 뮤직뱅크 사전 녹화를 하다가 가사를 틀렸는데 다시 녹화를 안 해주시더라고. 그때 생방 아니었어? 녹화였어. 무려 사전 녹화인데 노래는 불러야겠고 표정 관리도 해야겠고 해가지고. 그럼 저 조회수 꽤나 높던데. 내일 해야겠어. 윤희야 그래도 너 얘기할 때가 됐네. 그쵸? 우리 윤희는 말이야 ENFP 필요했어. 요게 있더라고. 이동하는 차 안 조용히 있거나 잠을 자고 싶은데 멤버들이 시끄럽게 한다면 나도 같이 놀다가 다들 지칠 때쯤 나도 잔다. 이게 ENFP 특성이야. 진짜? ENFP를 가장 안절부절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 먼저 약속 장소에 모여서 우리 이미 시작했다면서 신난 사진을 보내는 거야. 어때? 상상만 해도 절대 안 돼. 난 그러면 진짜 신발 벗고 뛰어봐. 그치 불안해 마음이. 무슨 얘기를 할까? 나 없이 재밌게 노나? 그리고 우리 윤희 이런 게 있더라고. 12살 때 말한 이 백문백답 약간 그런 스타일이 있었는데 애인 있어? 아니. 좋아하는 사람 있어? 좋아하는 사람은 있어? 그 사람이 왜 좋아? 라고 하는 답변을 뭐라고 해? 깨! 키키! 키키! 왜 좋아? 좋아서. 어글거려!
그건 바로 부모님이니까. 나 진짜 크게 실망했어. 보다가 막 좋아하는 사람 있대! 부모님? 좋아하는 프로그램은 우결. 와 이거 어떻게 찾았어? 성격은 글쎄. 지방하는 대학교는 서울대. 왜? 그냥 가고 싶음. 그냥 가고 싶음. 진짜 오늘 장난 아니다! 대박이다. 이때도 좀 남달랐어. 자리 없다. 제이야! 많이 기다렸어 너.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제이가 이렇게 귀염뽀짝하게 뽀티빠티하게 말하는데 노래 부를 때 갑자기 두아리파가 되더라고. 맞아 맞아. 부끄럽네. 이거는 그러면은 본인이 이제 하고 싶은 창법을 연습을 한 거야? 사실 나는 저런 창법은 아니었어. 일단은 중저음 톤의 평범한 그런 음색이었는데 희진님께서 약간 두아리파 한번 파봐라 계속 연습을 하다가 그게 창법이 나한테 붙어서 그게 지금은 나한테도 편해. 그러잖아. ASAP도 제이가 들어가지. 그지? 응. 맨 처음에. 응. 잠스 버닝 보이 그건 누구에겐던. 잠스 버닝 보이 그건 누구에겐던. 이사 언니 소베드 때 파트 킬리 파트라고 이제. 맞아 맞아 맞아. 변하지가 않는 걸 너를 좋아하는 건 분명 어쩔 수 없는 걸 너를 좋아하는 건 분명 어쩔 수 없는 걸 정말에 I'm just so bad. 정말에 I'm just so bad. 너무 신나. 그게 바로 Z세대 노래방 문화지. 맞아 맞아. 많이 힘들어 보이죠. 시윤 언니, 시윤 언니 언제 이렇게 컸어? 나를 이렇게 걱정해줘. 노래 끝했어요. 내가 그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Z세대 아이돌은 말이야. 과연? 어떤 충격적인 얘기일까? 이치의 노래를 부르면서 꿈을 키웠대. 아~ 이치도 방금 태어난 사람들 아니야? 근데 이치 선배님을 굉장히 좋아해. 우리는 소녀시대였잖아. 그치? 우리도 소녀시대야. 우리도 소녀시대인데. 허버 허버 얘 좀 봐라 얘 얘 좀 봐라 얘 얘 좀 봐라 얘 제재야 제재야 잘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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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래 머리 잘라돼 무슨 일이 있어 길래 머리 잘라돼. 너도 약간 올라가는구나. 너 혹시 설마 잠깐만 너 코 가림 스타일이야? 나 이 포즈 되게 좋아해. 진짜 찐인 게 뭐냐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렇게 눌러줘. 나 이 포즈 되게 좋아해. 이걸로 말을 해야 되거든. 눌러야 말이 나와. 나 이거 오마이걸 승이랑 그 승관 미스터 보라 미스 랜드 약간 있죠 이쪽아? 그 이후로 이쪽 지금 굉장히 오랜만에 봐요. 고마워. 왜냐면 코에다 손을 올리는 사람 잘 없거든. 나 이거 진짜 좋아해. 이쪽에 있는 사람만 다 같이 모은 다음에 나와주실 거예요? 저야 나올 의향이. 야, 나 너랑 진짜 동갑 같다, 그치? 신 언니 언제 이렇게 컸어? 어쨌든 우리 친구들이랑 이쪽에 한 명 한 명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좀 더 Z세대에 대해서 이해도가 좀 깊어진 것 같아. 정말이야. 오늘부터 탈K-POP하고 갓생 산다. 나 너네 신곡이 나왔다고 내가 들었는데. 세강경. 세강경이라. 어떤 노래일 것 같아? 너희 까만 안경이라고 알아? 몰라. 모르는 거. 뭐야?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나도 울고 있어요. 까만 안경 이후로 이제 최고의 히트곡이 될 세강경을 냈다는 거지. 지금 이런 시대에는 세강경을 껴줘야지. 맞아. 아니야 끼면 안 돼. 우리 끼지 말라는 얘기야. 그래? 내가 소개를 못 들어서 그래. 소개 좀 해줘 소개. 세강경은 겉으로만 보고 판단을 해서 고정관념이나 그런 편견들이 많잖아. 그 편견들을 깨고 내면에 우리 스테이씨를 봐달라 그런
마음이야. 니 안에 있는 그 스테레오타입을 이제 깨라는 메시지를 담은 거지. 킬링 파트라든가 좀 들어볼 수 있을까? 말할 수 있음. 색안경을 끼고 보지 마요. 지금 포인트 암호가 파칭이라는 거지? 다시 한번 보여줘봐봐. 파칭! 파칭! 색안경이라는 노래가 9월 6일에 오후 6시에 아마 발매되겠지? 맞아. 그치? 킬링 파트 안무도 그러면 못하나? 안무 할 수 있지. 5, 6, 7, 8 색안경을 끼고 보지 마요. Oh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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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by. 아, I love you. 아, 우리 애들아 오늘 이렇게 정말 재밌었다. 너희 어떻게 해? 재밌었니? 재밌었어. 재밌었어. 아, 너무 흥을 많이 받아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 나는 사실 진짜 제제 만나고 싶었어. 근데 오늘 나 만나자마자 반모도 신청해주고 이렇게 내 머리도 직접 해주고 해서 내가 정말 감동받았어. 근데 곧 수업 시작한대. 아, 종이다! 종 쳤다! 아, 종 쳤나봐! 나 한번 가볼게, 얘들아! 감사합니다! 제가 가운데를 사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요, 아니요. 뭐야? 문명특급 주인인데. 일로, 일로. 이쪽으로 가. 네, 다음 주 9월 9일 목요일 유나 씨, 정민 씨와 저희가 개봉 맛집으로 돌아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바이바이. 몰랐니?